스트레스를 푼다 또는 스트레스가 풀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뭘 하고서는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확 받고 나서 스트레스가 쫙 풀린 일이 있어요? 하나도 안 풀렸어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 어떻게 하고 나니까? 한잔하고 나니까. 그래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남성들이 참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걸까요? 그 술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수도 있기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그러니까 술 한 잔 탁 하고 나니까 풀렸다. 근데 사실은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고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확 받고 스트레스를 풀라고 술을 혼자 마셨다. 풀릴까 안 풀릴까? 절대로 안 풀려. 기분 나쁜 놈하고 같이 먹었다.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려. 누구하고 먹어야 스트레스 풀려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러면 스트레스가 술로 풀린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풀린 거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풀린 거야. 그래 놓고서도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직장에 댕기면서 무슨 사업 계획서를 올려라. 그래서 언제까지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탁 올렸어. 과장님이 야, 이거를 계획서라고 만들어서 이게 뭐야? 집어 던지면서 다시 해봐. 스트레스 받아요,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스트레스 풀고 싶어.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친구야. 그런 친구가 없으면 스트레스 안 풀려요. 마누라한테 얘기해도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얘기도 못하고. 근데 친구한테는 어떻게?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건강에 참 유익하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수가 더 많지 친구가 생기는 수는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 꽉 받았다. 그냥 사표를 던지고 그냥 때려쳐 버리고 싶어. 그러면 또 이제 당장 수입이 없어지니 이것도 그것도 못 하겠어.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뭐 친구 생각이 나서 야 전화를 했어.
오늘 저녁에 같이 한잔하자.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오늘 저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이제, 아, 오늘이라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야,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아, 한번 잘 해봐. 그 친구가, 오늘은 힘들어. 그런데 하여튼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오후에 전화 다시 줄게. 그래서 이제 친구는 오후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제 이 자식이 오늘 저녁에 만나주면 참 좋겠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오후 3시 반쯤 돼서 전화가 왔어. 야, 됐어. 오늘 저녁에 회의가 미뤄져서, 오늘 만나. 그러면 그 순간에 스트레스는 다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맙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아,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뭐 이런 스트레스 확 받았어. 그래, 오늘 저녁에 한잔 하자. 그때부터 콧노래 불러. 그러니까 스트레스란 것은 술 먹고 푸는 게 아니라 뭐 먹고 풀려? 친구의 사랑을 먹고 풀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살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왜 죽을 맛이에요? 죽겠어? 왜 죽겠어요? 아, 스트레스 콱 받고 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막. 네. 왜 죽을 맛이에요? 유전자들이 꺼져서 그래요. 그렇게 유전자들이 꺼지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맛이죠. 그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스트레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이 드는 이유는 유전자가 꺼져서 세포들이 올바로 작동을 안 하니까 내가 죽는 기분이지. 그런 거를,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나고 증오심이 발생하고 혹은 두려워지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들의 뿌리가 뭐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원인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스트레스의 뿌리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스트레스란 것이 증오, 분노, 언제 불안, 예, 이런 건데 그 뿌리는 뭐예요? 증오심의 뿌리, 불안감의 뿌리, 두려움의 뿌리, 분노의 뿌리. 그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뭐냐고 하면 악령이란 말 맞아요. 맞는데 그 악령이 주장한 것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
이라는 것의 그 사고방식에, 그래서 그거를 조건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릅시다. 그렇죠? 조건적 사고방식. 이 조건적 사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조건적으로 대해야 된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말 안 들어주면 나는 나도 잘해줄 필요도 없고,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조건적 사고,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그것이 누구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그러면 화를 내도 된다는,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누구 중심적으로 한다? 나 중심적으로 하는 거. 상대방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 그럴 때 나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고라는 것은 그것은 생각은 바로 그게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은 결국은 뭐예요?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란 것은 바로 뭐예요? 욕심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온갖, 그렇죠? 나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기적 이기심으로부터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증오심도 발생해.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해줘. 미워. 저는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마음대로 안 해주면 우리 집 사람이 나 당신 미워. 네?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이더라고요. 또는 미워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자꾸 미워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좋아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해주면 미워한다는 것이 뭐예요?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상황.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 각 개인은 모두 조건적 사고가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스트레스 덩어리라. 그렇잖아요. 왜? 뭐 때문에? 바로 이 조건적 사고 때 바로 이기심, 욕심.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노, 증오, 이게 나올 거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려움은 왜 나오냐 하면 나중에 마음대로
안 해주면 벌 주는 것도 당연해.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형벌이 존재한다면 두려움이라는 느낌이 존재하게 되죠. 이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의 결과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선이 발생한다고. 왜? 벌 받을까 봐,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싫어도 좋은 척해야 돼. 그게 이 사회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다 이렇게 사는 거를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정상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사는 거야.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산후야. 아시겠죠?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하잖아요. 뉴스타트를 하니까 이제 우리 동기생들보다 동창들보다 건강하죠. 뭐 그러면 너는 아픈 데 없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픈 데 없거든요. 아픈 데가 참 옛날에는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게 다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동창들은 다 무슨 약이든지 먹고 있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고혈압 약에다가 뭐 무슨 약, 전립선 약에다가 뭐 어쩌고 다 약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너는 약 먹는 거 하나도 없냐? 그러면 없다 그러면 거짓말 마 그래요. 그 진짜 없냐 그러면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 새끼는 상고의 새끼는 이상한 놈이라 그래. 이 나이에 약 먹는 게 하나도 없다. 이상한 놈이야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떤 놈이 뭐라고 댓글을 하는지 아세요? 워낙 별나게 사니까 그렇지. 그 말 맞아 안 맞아요? 별나게 사니까. 남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도 안 먹어, 술도 안 먹어, 그 별나게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별나게 뉴 스타트를 하면서, 하고 살면서,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약 먹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별난 놈이야. 그리고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받고 산다는 것은 정상이야.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 이제 잘해야만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이 조건적인 상황 속에서는 자연이 경쟁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경쟁은 자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경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경쟁의 결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경쟁. 경쟁의 결과로 승자가 생기고 중간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패자가 있어. 예. 이제 패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승자들은 뭐예요? 이 패자들, 중간치기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 그 교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패자들은 교만,
우월감. 그 결과로 생기는 게 뭐요? 대단한 뭐요? 자존심.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스트레스 확 받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이제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사람이 6명밖에 없었어. 하,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아시겠죠? 그때는 온 부산시가 내 걸 그때. 네?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상구야, 너 어느 대학 가냐? 세브란스 갑니다. 와, 세브란스 붙었다고. 어, 그럼, 아, 근데 이런 맛을 뭐, 무슨 맛이라 그래? 살맛. 살맛이 왜 나요? 이 경쟁 사회가 되니까 살맛은 언제 나요? 경쟁에서 이겼을 때. 경쟁에서 이겼으면 그것이 무슨 맛을 줘요? 제잘난 맛. 그것이 바로 살맛. 이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게 바탕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그래서 기분. 근데 그때는요, 사람 많이 있는데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사람 많은데 가면 꼭 누군가가 물어볼 테니까. 근데 기분 나쁜 때는 언제게?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도 한 놈도 안 물어볼 때. 그 스트레스 받아. 웃겨요, 안 웃겨요? 참 웃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습. 다른 말로 꼬라지. 이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바라보면 참 웃기고 살았구나. 어떻게 그러고 실속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자, 패자들은 뭐예요? 승자들에 대한 예? 그 뭐라 그래요? 예? 승자들에 대한 질투심. 그렇죠? 크, 질투심. 네. 질투심. 막 패배감, 자괴감, 열등감. 그러면서 뭐 질투심은 결국 뭘로 변질이 돼? 예, 네, 증오심으로 변질이 돼. 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사회에서 오늘날 이러고 살아 안 살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요. 그럼 이게 다 유전자를 끄는 이 전체 이 몽땅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고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야.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결과는 뭐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결국 변질되거나 꺼져버리고 결국에 도달하는 곳이 뭐예요? 스트레스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야.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지. 그러면 죽음의 뿌리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 죽음의 뿌리는 결국 어디로 가? 결국 이 뿌리가 이 조건적 사고야.
그렇죠. 예. 아. 스트레스를, 그러면, 조건적 사고가, 조건적 사랑이, 즉, 자기중심적 사랑이 스트레스의 뿌리, 고통의 뿌리야. 결국 그렇다면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이 모든 고통의 뿌리야. 그게 사망의 원인이야.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 강의를 들으면서, 야, 그러네. 스트레스는 결국 조건적 사랑, 사고방식의 결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네. 그건 여러분 배워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요, 배워서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 있어.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은 못 해도 다 스트레스를 탁 받으면 또는 이 죽음에 뭐예요? 직면하게 되면, 이 사망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네. 아, 이게 무조건적 사랑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어렵게 뭐 고상틱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다섯 살 먹은 아들에게 아빠가 출장 갔다가 멋진 장난감, 리모트 컨트롤 장난감 자동차를 사다 줬다. 그래서 이 조무래기들이 모이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탁 갖고 가서 시운전을 해보니까 꼬맹이들이 우와 근사다, 우와 좋다. 이제 이 녀석도 막 폼 잡았어. 우리 아빠가 사줬어. 그래서 이제 멋지게 놀고 있는데, 응? 좀 큰 놈이, 큰 녀석이, 한 10살 먹은 놈. 너무 탐나. 그래서 이 녀석이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 토꼈어. 여러분,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이 돈 10억을 네? 사기당한 그 스트레스에, 그요, 그보다 아마 더 큰 스트레스, 그요? 그, 얘가 지금 그 좋은 아빠가 사준 장난감을 뺏겨서 막 그 자식이 도망가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막 분노, 증오가 너무 그냥 막 차올라서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 할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야. 그렇죠? 걔네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뭐 스트레스 없다 그러면 천만의 말씀? 어린 애들도 다 조건적으로 유전자가 변질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우리가 조건적 그런 사고를 탁 하기 시작하면, 우리 유전자도 조건적으로 탁 변합니다. 그 유전자는 무엇에 변한다? 뜻에 변한다. 내면에, 내면에 내가,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대로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집 사람이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방 안에 부화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계란을 넣어놓고, 그러면 3주가 21일째 되면, 아, 이 병아리가, 계란이 삐약! 하고 병아리가 돼서, 탁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참, 그, 감동적이에요. 그게 뭐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명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병아리도 뉴 스타트를 시킨다고. 그 병아리 사료가 따로 있더구만요. 그 사료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건강식은 아닐 테고. 그래서 이제, 그 병아리 때부터 채식 위주로. 그래가지고, 배추, 뭐, 양배추 이런 걸 사가지고 쫙 다져요. 왜? 너무 이게 건더기가 크면 걸릴까봐 정성껏 다져가지고, 그거를 주면요, 이 병아리들이 사료 안 먹고 그거 먹어요. 그래서 막 맛있어서 막 콕콕콕콕콕콕 아주 열심히 이제 먹는데, 그런다 개 중에 어떤 순간에 한 놈이, 병아리 한 놈이, 조금 긴, 약간 긴 거 있죠? 요거를 탁 집으면, 요거를 탁 쪼아서, 야, 이거는 다른 것보다 뭐요? 더 큰 거야. 이거는 더 큰 거라고 딱 감지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고 토끼야. 태어난 지, 뭐? 이틀, 3일밖에 안 돼. 그니까, 큰 거가 대박을 물었으니, 이거는, 이제, 뭐예요? 혼자 먹어야 돼. 그러면요, 그래서 한 놈이 탁 큰 걸 물고 토끼죠? 그러면 반드시 한 두 놈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미 유전자에 어떻게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박사님 그거 벗어나려니까 안 돼요. 아, 유전자에 딱 박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 그래서 안 되니까 누가 대신 대가를 갚아줘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욕심의 몸이야. 이기심의 덩어리야. 이거는 결국 결과는 뭐 죽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 준 거죠. 그래놓고 우리를 뭐 없이 하시려고? 흠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흠투성이야, 우리 유전자는. 네. 참, 그래서 병아리 고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이쁜지 몰라요. 병아리 딱 태어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근데 그렇게 이쁘게 생긴 것들이 알고 보면 욕심쟁이야.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 참, 이 욕심이 한번 발동되면 그 먹을 게 충분히 있다고. 도망 안 가도 되고 또 따라갈 필요도 없어. 충분하다고. 그런데도 그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큰 거 뺏어야지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도록 어떻게 벌써 유전자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이 녀석이 이제 그 장난감을 뺏겼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 아니오. 막 화가 나고 막 이거 뭐 어쩔 수가 없고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풀어야 되는데 그 5살짜리가 뭐 뉴스타트에 와본 일도 없고 어떻게 풀어요? 안 배워도 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 본능은 있어. 그 본능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엄마한테 가야 불려. 엄마한테 가고 불려. 왜? 엄마가 뭐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 주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맨날 혼내고 그러면 얘들 스트레스 풀 수가 없어. 응, 아시겠죠? 엄마! 하고 갔는데, 엄마, 왜 그래? 이 비행기선에 그걸 뺏기고 있어. 그러면 얘들은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풀 데가 없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엄마는 야단만 치고 빙신이라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운 사람 있죠? 그럼 이제 엄마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왜 그러니? 이러고 우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엄마가? 뻑 안아줘요. 그러면 뻑 안기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풀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 사랑이란 그 위대한 무조건적 사랑이란 그 위대한 힘이야. 사망을 이기는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러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네? 아, 그랬구나. 걔가 네 장난감이 그렇게 탐이 났구나. 걔는 아마 그런 장난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을 거야. 그럼 애가 물어, 왜? 걔는 아마 아빠가 술 많이 먹고, 네, 직업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장난감 사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 네가 이 큰 좋은 장난감을 갖고 노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 근데 우리는, 아빠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걔 평생 이때까지 그런 장난감 한 번도 못 가져봤을 테니까 너라도 딱 갖고 싶지 않았겠어? 그래서 서서히 풀어가는 거야. 우리는 아빠가 또 장난감 새로 사달라면 사줄 거라고 생각해?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해? 사줄 거지. 그럼 다 풀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그래,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할게. 아빠가 오늘 바쁘면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백화점에 들려서 장난감 사올 거야. 그럼 끝났어. 스트레스가 뭐야? 다 풀렸어. 그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어떻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하여
같이 분노하고 같이 미워하는 것보다 그 아이에 대한 동정심, 그 자기 장난감을 뺏어간 그 놈을 향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심, 그 포용력 이런 것을 길러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트레스의 모든 뿌리는 조건적 생각이니까 이 조건적 사랑을 없애버릴 수, 극복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본능을 어떻게 상당히 잊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풀 데가 없죠. 사실 여러분이 이제 뭐 스트레스 꽉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풀라고 엄마 해봐야 엄마가 풀어줄 수도 없어. 이제는 여러분이 엄마를 안아줘야 될 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을 잘 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수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마 웃고 말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사람. 오래 살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장수 오래 사는 얘기는 그러면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오래 산다는 확실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우리 염색체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렇죠? 염색체의 끄트머리에 그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끄트머리. 이게 염색체죠. 염색체의 끄트머리, 노란색 끄트머리. 아시겠죠? 끄트머리였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이 끄트머리를 짧게 그려가지고, 그 이 끄트머리를 뭐라 그러냐면, 텔로메어라고 그럽니다. 텔로메어. 이 특수한 부분, 양쪽 끄트머리에 이 특수한 구조를 가진 이 텔로메어가 여기는 길고,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짧아지죠. 그렇죠. 이게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텔로메어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 염색체 끄트머리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거냐 하는 것을 측정해 보기 위하여 세포를 샘플로 꺼내가지고 텔로미어를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오래 살 사람인지 오래 못 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근히 내 텔로미어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태어날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똑같아.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빨리 짧아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짧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 하하, 웃고 살자,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이 천천히 짧아진다. 라고 우리가 일단 가설을 세울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텔로메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정상적인 회색 염색체가 있고, 여기서 텔로메어가 초록색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여기 텔로메어가 점점 짧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똑같았는데, 50년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이 생일은 꼭 같은데, 텔로메어가 긴 사람이 있고, 어떻게? 짧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네. 왜 그럴까? 자,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게 계속 떨어져 나가도 여기 텔로미어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senescence, 이건 이제 노인이 됐을 때는 텔로미어가 요거밖에 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마저도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그 참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요거밖에 안 남아 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요거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해도 다시 길어질 수도 있을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제가 더 연구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데. 여기 보면 텔로메어와 텔로 뭐예요? 머라제. 텔로머라제. 라는 물질이 발견된 거야. 텔로머라제. 텔로메어는 바로 요거고 텔로머라제는 뭐냐면 이 텔로메어를 생산해서 짧을 때 생산해가지고 또 갖다 뭐요?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을 텔로메라제라고 불러요. 그 요거를 어떻게 다 발견했냐고 하면 암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이 암, 이 정상 건강한 세포는 실험실에서 이 세포 배양을 해보면 일정 기간 텔로메어가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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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암세포는 텔로메어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죽겠지 했는데 안 죽어. 그 왜 안 죽는가 보니까 텔로메어가 또 붙어. 새 텔로메어가. 그 이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텔로메라제 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텔로메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텔로메라제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수하겠습니까? 짧아져도 또 길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그러니까 이 텔로메라제가 충분히 생산되지 아니하면 텔로메어는 빨리 짧아지고 텔로메라제가 많이 생산되는 사람은 짧아지는 속도가 어떻게? 훨씬 느리겠죠. 왜? 또 떨어져 나가고 또 갖다 붙여주니까. 근데 떨어지기만 하는데 갖다 붙여주지는 안 하면 빨리 죽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봅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텔로머라제를 여기 이제 텔로머라제예요. 머라제 요 노란색 요 딱가리 같이 생긴 것이 텔로머라제. 사발처럼 생긴 게. 그리고 이 노란색 텔로메라제가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텔로메라제가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갖다 붙여 주니까 텔로메어가 더 천천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트를 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러 오셨지만 지금 아마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는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가 여기 오시기 전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텔로머라제에 초점을 좀 맞춰서 봅시다. 이것도 물질이에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라? 네, 텔로미어, 초록색 텔로미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텔로머라제가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텔로메라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저 노란색 텔로메라제를 못 만들어낼 테니까 그러면 텔로미어 초록색을 못 만들어낼 거고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짧아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같은 날 태어나도 텔로미어 저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을 잘 만들어낸 사람은 텔로미어가 길어서 더 장수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가 잘 생산이 되려면 그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진 사람이 오래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텔로메라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잘 켜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기를 많이 받는 사람이지. 다른 말로 하면 뉴 스타트 잘하는 사람.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만나러 온 것 같아도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여러분 수명도 연장하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네? 네.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는 특히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 무조건적 사랑을 주어서 그것이 나에게 생기, 생명이 되어서 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켜져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죠. 반드시 뭐예요? 있어야 돼. 그래서 있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도 죽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효과가 그런 생기의 효과를 더 많이 확실하게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실을 뭐요 알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서 그것이 나의 내가 나의 내면화가 되면 이것은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내 암 때문에 뉴스타트를 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 생명을 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를 가건 안 가건 거기에는 상관없이 무조건하고 우리는 생기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김정은이까지도 그러나 우리가 더 주시는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본 여건을 우리는 더 많이 갖추어서 풍성하게 받고 싶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그 이런 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뉴스위크 잡지예요. 뉴스위크 잡지. 잡지 이 특집 기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God 하나님과 뭐예요? 건강이 관계가 있을까 정말?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집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is religion 저는 이건 이제 종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뭐 별로 이 종교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막 하나님을 믿는 것이 good medicine good medicine이라는 말은 좋은 약인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good medicine인가 미국서는 이게 좋은 약이라는 뜻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건강의 종가 이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종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과학은 그 사실을 드디어 뭐예요? Starting to believe. 왜 과학은 마침내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가?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왕창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정말 그 신의 존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의 건강 상태가 정말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한 연구 결과. 여기서 저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 종교는 거의 다 모든 종교가 조건적입니다. 그래도 이제 신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 뭐 이 정도는 좀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믿어도 건강에 아주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남긴다는 사실들이 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쭉 연구한 결과 그걸 밝혀냈어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었냐 하면 그 존 템플턴이라는
유명한 그 금융가가 억만장자가 이제 돈을 벌어서 그분도 상당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 전부 차원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비를 줄 수가 없어요. 왜? 특정 종교만 정부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과학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한 개인이 억만장자가 나는 그거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으면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이 뉴스위크 잡지에 연구 결과가 쭉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과 건강. 이게 이제 논문입니다. 클리닉. 그래서 이게 이제 1999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 그러니까 다시 보면 64세 이상 4천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관찰한 결과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저항력이 높고 사망률이 몇 프로가 낮다고 46%가 낮다. 그래서 와, 그 참 이때까지 이런 연구를 해본 일이 없어.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기사도 있고 논문도 발표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1999년 말 이때 이런 많은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55세 이상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는데 그 5년 동안에 사망한 454명 중에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뭐예요? 가장 낮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장수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를 해주는 그런 사망률이 더욱 장수했다. 그리고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뭐 이건 굉장한 숫자죠. 2만 천 명.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7년 더 장수한대요. 그건 그렇고. 여기 이제 가장 재밌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 이 건강 상태를 조사를 해보면, 소득 면에서 건강 상태를 조사해보면, 역시 소득이 뭐예요? 높은 사람이 오래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고소득층이 더 오래 산다. 그랬는데, 그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력이더라. 소득이 좀 낮더라도, 어떻게? 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라. 그래서 소득보다 건강에 더 중요한 요소는 학력이더라. 그런데 이제 또 조금 이따 검사를 해보니까,
소득, 고학력 이런 것보다는 활발한 뭐예요? 사회활동, 봉사활동이 더 중요하더라.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아니야. 뭐 활발한 사회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유전자를 잘 타고나는 거더라. 그래서 유전자가 결국 건강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결정하는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시일이 조금 지나가서 보니까 유전자를 아무리 잘 타고나도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유전자가 좋아도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리하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더라. 놀랍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하고 뭐하고 하는 거요? 제일 좋은 것만 하는 거요. 신앙도 최고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좋은 거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요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고 나이롱들이 대부분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 끼워줘서도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 만약 야 하나님은 참으로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이미 구원해서 나를 받아들이셨구나. 감사하다. 이러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냥 참석만 하는 사람보다 숫자가 뭐예요? 적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차이가 난다면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확연하게 다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이거는 대충 나온 통계 자료만 해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진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더 건강에 유익을 볼 것이냐. 그것은 지금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뭐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건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이고 산다는 게 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술 퍼먹어요. 그렇죠? 에이 뭐 술이 몸에 나쁘다는데 에이 괜찮아 뭐 먹고 죽 뭐 술 먹고 죽지 뭐, 뭐 이래서 하면서 이 삶의 태도가 올바로 서 있지 않고 왜 산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는 이제는 이때까지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서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혼자 오신 분들은 집에 전화해가지고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 부부 사이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왕 살 거 뭐예요? 좀 더 어떻게 네, 사랑을 주면서 사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명일 임선생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번은 집에 들어가면 호랑이였다. 막 아들도 발발들다, 딸도 발발들, 마누라도 발발발. 아, 아빠 왔다 그러면 다 발발발발. 근데 이제는 마누라 이제 뉴스타트 안 하면 물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보 못 마실 때 됐잖아. 그러면 마누라가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편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6개월 가난 말기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벤츠 타고 왔더라고. 그 아들이, 아들이 LG, 그래서 최고의 투수입니다. 아세요? 혹시? 임창규 선수. 세상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요, 지난 시즌에 10승을 했거든. 그래서 아마 보너스를 더 받아먹은 것 같아. 그랬더니 아들이 벤츠를 팍 사다가 바쳤어. 와. 저는 벤츠가 두 대 있었지만. 두 대 있었지만, 그 벤츠가 더 부럽더라고. 왜? 아들 놈이 사준 벤츠는 내가 못 타봤어. 왜? 그래서 여러분 벤츠 타는 사람이 다 여러분 청소하고 왜 뉴스타트니까 보람이 딱 있지. 그래서 완전히 막 이분이 그 뭐야 이제 병원서 가만 없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 가자. 그런데 뉴스타트 오면 이제 술은 못 먹으니까. 술 먹고 가자. 맞지? 그래서 술잔에 딱 먹고 와가지고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건 엄청난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그러니 막 유전자가 막 켜져가지고, 응, T세포가 막, 암세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 지금 맺는데 4년? 네? 3년 5개월. 그래서 참, 여러분들로 이 놀라운 영적 에너지, 생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